진행을 맡은 이니예요. 박현이야. 오늘은 5월 1일. 벌써 5월인데요. 5월은 가정에 관한 기념일이 가장 많고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전문자 핫토픽은 다가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창원에 우리들이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할 거야. 5월 5일 어린이날 당일 TNS 공연이 있습니다. 속닥속닥 응원 부탁드립니다. 속닥속닥. 두 번째 창원 진해에 위치한 진해 드림파크야. 여러 공원뿐만이 아니라 머리놀이, 풍체험, 그리고 목재 문화체험까지 가능하대. 진해 드림파크로 나랑 소풍 가자. 네번째 창원 바다학교구에 위치한 화해강의 다리야. 고산면성과 육지를 연결한 연립로까지 다리를 건너고 나면 바로 밑에 스카이워크가 보인다. 밑으로 보이는 휴림풍하는 바다 같이 갈래? 정말 기대가 돼. 그럼 이만 다음 주 위클리 비그도 기대해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15번째 위클리 진행을 맡은 애니. 아니야. 이번 위클리 소식은 5초 후에 공개합니다. 대표 촬영객이 두 명이나 나왔대. 뭐? 두 명이나? 대박! 거기가 어딘데? TNS 보컬 댄스 학원. 뭐? 창원 TNS? 바로 가수 오디션 준비가 가능하고 예고 예매 입시 준비가 가능한 바로 창원 TNS 보컬 댄스 학원 말하는 거야? 맞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JYP 최종 합격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8일 토요일 6시에 큐브랜드 오디션도 진행했어. 5월에는 오늘 진행한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총 7곳을 진행할 예정이야. 저 오디션도 생길 예정이니 꼭 참고해 주.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띠. 그럼 여기까지 오늘 못하지만 첫 번째 위클리 소식은 TNS 출신 아티스트 미니어피스베이어 있는 더 멤버의 컴백 소식이야. 여덟 번째 미니앨범
2006년 들수록 다른 에너지를 가득 담아 컴백했어. 오마이유 비미는 건강상의 문제로 스페이스에서는 불참했지만 이번 주에 방송한 앵커다운 무대에서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나올 방송 활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같이 정말 잘해 봤던 댄스 앵커다운 무대 영상 만나러 가자. 발자국으로 가득한 무대 위에 올라 Baby give me baby give me baby give me more 나 멈추지 마 love this song Shining like a disco ball 빨간 high heels on the look TNS 소속생들의 커버한 오마이걸의 전단댄스도 TNS 유튜브 업로드 되었으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위클리 토픽은 TNS 소속생들의 오디션 학교 소식입니다. 스타팅 하우스와 큐브 엔터테인먼트 오디션 대 1차 합격하였습니다. 박수! 박수! 이번 주는 서비스 컴퍼니와 뮤직스토리 이제 우리 팀에도 더 모든 모두 그리스팅 하느라 수고 많고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래. 추가 오디션이 생길 예정이니 매일매일 TNS 인스타 확인해줘. 그럼 이만 다음 주 위클리 피드 모색도 기대해주세요. 8층 댄스 연습실이야. 야경 볼래? 이니야 볼 거 줘. 얘들아 멋지지? 여기는 또 다른 8층 댄스 연습실이야. 아까보다 조금 넓지? 8층에는 개인 보컬 연습실도 있습니다. 개인 보컬 연습실에는 소스프레이가 구비되어 있으니 사용자 다음은 10층으로 슝. 10층에도 댄스 연습실과 가사 연습실이 있어. 너무 많아서 헷갈리지? 내가 잘 설명해줄게. 잘 따라와. 여기가 바로 10층 댄스 연습실! 짠! 여기는 10층 또 다른 댄스 홀! 짠! 여기는 10층 세 번째 댄스 홀입니다! 10층 또한 보컬 연습실을 위한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연습실은 댄스홀, 보컬실, 녹음실로 구분되어 있고 200평이 넘는 연습실은 냉난방이 모두 가능하다고. 여기는 TNS 테이밍 센터 소속생들만 사용 가능한 지하 댄스 연습실이야. 사실은 더 숨은 공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자세한 시설 소개는 방문 상담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모! 이파녀! 이원이야! 그럼 이만 다음 주 유튜브 비디오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오늘 특별히 먹방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GS25시 신상 메뉴들만 구성해보았습니다. 오늘 간식 먹방 출발할까? 출발! 어디서부터지 못된 건지
온 세상이 오픈. 이제 미시 오신 시청자님 소개! 고래라! 퀴즈 불닥뜨면 메론은 땅에 큰 퀴즈! 요거는 신사관에서 맛있어 보셨어요. 요것도 신사관에서 맛있어 보셨어요. 개포도 풍토라면, 멋쩍 콘치즈 사랑둥이빵, 뿌벌 메론 크림빵, 그리고 딸기 크림치즈 우유. 아, 메론 우유 먼저 먹어볼까요? 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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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메론 향 너무 좋아요. 색깔이 연두색이 아니네요? 하얀색! 너 우유인 줄 알았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메론 아이스크림 녹여서 먹는 것 같아요. 걸 준비해봤고요. 따라볼게요. 이거는 딸기 크림치즈 우유 먹어볼게. 근데 딸기 우유 맛있네. 장빈이 여 중에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만 가져가요. 하나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딱 하나만이야. 나머지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안에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가루랑 이렇게 불닭 소스. 제가 한번 비벼볼게요. 이거는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는 거예요. 뜨거운 물 구워서. 돌리고 돌리고. 제가 불닭 볶음면 되게 잘 먹거든요. 근데 이건 딱 덜 매울 것 같아요. 치즈가 들어갔어요. 차르르 차르르 혀 때리는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별로 안 매워. 너무 맛있어. 먹어볼게요. 그냥 후추 들어간 사리곰탕 맛입니다. 근데 네가 보고 싶어 울 것 같아 울면 안 돼. 이거 틀리야. 다음은 포장국 쌀국수. 네, 조금 불었다. 요거 소스는 늦게 넣어야겠고 지금 투 압니다. 지금 한국어. 나 진짜 쌀국수 좋아하는데 진짜 같이 먹으러 갈 사람이 없는데 편집해서 먹을 수 있다니 나 너무 거지? 이거 보니까 고수가 들어간 것 같아. 맛이 너무 맛있어요. 고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맛있네. 끝. 모짜 콘치즈 생각김밥. 제가 매운 걸 못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맵고요. 근데 요거 때문에 그나마 덜 맵습니다. 우유퐁, 딸기퐁, 초콜렛라. 요것도 신상! 초콜렛라 한번 먹어볼까? 무슨 맛이지? 되게 부럽다. 뭔가 폭신폭신. 크라운에서 나왔네요. 오! 폭신! 먹어보겠습니다. 띡! 자, 이제는 뿌걸 멜론 크림빵. 자, 여기 메보자. 나는 소식가니까 대식가 인이나 줘야지. 잘 먹겠다 이거. 오마이갓 미미가 요번에 빙그레 아이스크림 모델로 발탁되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다. 아이스크림도 너무 맛있겠다. 아차가.
쪼꼬 완전 쪼꼬.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진짜 진한 초콜릿. 지금까지 GS25시 신상 메뉴들로만 먹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먹고 싶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